다음 시대의 전투를 체력 1 인상으로 시작합니다. 또 젖었어. 아 그래도 반사는 먹어야지. 갈 땐 가더라도 똥캠 뱅요정 뱅 이고개? 이고개 진짜 사망각인데 똥중님 아니 갓중님 킹중님 제발 가지 가지 집었는데 갑자기 버리기 카드 잘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러면 망하는데. 제발 그냥 겁 문화 주세요. 제가 볼 수 있었나? 독치력이 파멸 야 단투 맹독 한 번 더 뽑기 사일런트 20승천 뽀록으로 한 번 깨고 22연패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죠? 잉키읍 시읍 뾱 키읍님 5,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승천은 뭔가인 좀 마탱이가 갔어 디펙트 3750점 이상 클리어 오늘은 안네요 내일 다시 오실래요? 싫으시면 어쩔 수 없고 대낮부터 오락실 하느라 피곤해 와 대단원 어머니는 말하셨지 컴퓨터 많이 해서 그렇다고
엄마 말이 맞았어. 아드레날린. 아, 왜 코스튬을 나왔네. 왜 형질. 왜 형질. 어? 어, 세상에. 왜 형질 그래도 꼴에 너프 먹은 유물인데. 구르기. 하씨. 아니 근데 인마들 내 돈 가져가면 지들도 저백질 걸려가지고 외형질 걸려서 쟤네들도 이제 돈 못 버는 거 아님? 얘네도 이제 외형질 묻어가지고 돈 못 먹음. 이제 고맙으니까 두 당 돈 더 벌 수 있겠네. 개놈들아. 저거 붉은 가면을 쓴다 갖고 와야지. 이건 산막 가야 된다. 만 원이 걸린 중대사항이야. 게임 돈 222골드는 못 받지만 현실 돈 만 원이 걸려 있다. 오. 오. 오는 무슨 뒤지거네. 짱밀. 프리즘 타락. 역시 슬잘 알. 시체 폭발. 내 무검. 과즙 제비 무검에 선천 걸어서 운발겜 해야지.
강폭으로 한 번 더 운발 개마고 시체 폭발. 나이스. 역시 가챠겜. 가챠. 반사 신경. 그만 나와. 필요 없어. 거무 하나 더. 환영 살인마. 웰컴 머더러.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전에는 사일런트 외캐 상향하나 생각했는데 이젠 더 상향해도 될 것 같아. 더 캐릭터 더 세게 줘요. 메가 크립. 질붕이 어서오고. 계산된 도박 먹어야 되는데. 버리기. 강폭. 강철의 폭풍이 1등상인데. 방어도도 잔뜩 나오고. 대단원의 맛 못 쓴다 임마. 커피 드리퍼. 아니 초커는 못 쓰잖아. 정신 나갔네 진짜. 아니 가지 룸피 가지 초커 미쳤나봐 진짜. 커피밖에 없잖아. 붕대가 큰일 안 해주면 못 깰 것 같은데. 진짜 지금 룸피 집으면 자살인데. 와 외형질.
능지 처참 사스텍. 처참하다 진짜. 또지 또참. 잔상. 아, 이거 딱 심장 가서 죽을 덱인데. 약간. 진짜 겁나 불안하다. 액트 3는 어째 좀 비벼볼 만한 그런 덱인데. 가지를 못 믿을 만하지. 가지의 친적이 얼마나 많은데. 아무튼 생성된. 죽을 거면 빨리 죽는 게 낫지. 액트 4에서 죽을 바에는. 뽑았네. 잠도 못 자는데. 아씨. 하, 아바게. 가지 붕대 먹고 지나. 이렇게 허무하게. 가붕이. 잔상 주워.
유령의 영상이라도 잘 나와야. 그렇지. 손해봤네. 수리검이 답이다. 근데 수리검도 답이 아닐거. 수리검 나오면 당연히 쓰겠지만 이 덱을 구해줄 순 없을 것 같은데. 아. 가지님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. 의심하면 안 돼요. 심장전의 악몽잔상으로 명불꽃. 유령 영상 진짜 한 줄기 빛이다. 진짜 유령 영상 남아있는 동안 다음 유령 영상 뽑으면 돼. 참 쉽죠?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무한 불가침하고 잠을 못 자. 자. 못 잤어. 그다 찬상 오셨네.
달팽이는 가지에서 촉매 뽑으면 됨. 가지에서 나온 촉매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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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 깎아도 달팽이도 다 힘든데. 아이씨. 깎아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서 뭐. 그래도 왠지 달팽이를 보고 있으면 열이 받네. 그냥 쟤를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겠지만 화가 나. 그냥 다음 영상 못 뽑으면 위험하겠는데. 39뎀이니까 못 낙지. 아닌가 막나? 17 44 똥중 구방원대 투하기 베이가 잘 안되네. 14 저거 힘 몇이냐? 45 44 복제 유령 해야겠는데. 아니 근데 이거 심장에서 써야 되는데. 아 진짜 꼽네. 괜찮은 전략 없었다.
제발. 핑핑아. 아, 발놀림 안 수업생한다. 와, 이걸 붕대랑 정밀이? 붕정? 어, 붕정. 정밀 3개 나오니까 할만한데. 그리고 일단 계산된 도박이 나와야 돼. 그냥 무조건 계산된 도박이야. 상점에 스네골 빠진 거 좀 아쉽네. 수리검. 제발 까치야. 민첩 마이너스 5. 나이스. 진짜 심장에서도 이렇게 유령 영상 나와야 돼. 안 그러면 답이 없다. 민첩 다 깎여도 방어도는 방어도는 붕대로 얻으면 돼. 개 아프네. 찬상 제발. 찬상 제발. 찬상 제발. 찬상 제발. 골 때리네 진짜. 에이 깃발. 포션을 빨리 써야겠다. 정밀 아쉽네. 정밀 남아 있었어야 했는데.
수비 좀 하자. 아 이거 미치겠네. 아니 아이 좀 하다 죽으면 아 그래 죽지 뭐 하겠는데. 아 시작부터 이러니까 개꼽네. 이러면 일단은 근데 민첩 이시 깎기 사상아 뜨면 답 없다. 아 찬상 하나만 주고 째째하게 굴지 말고 찬상 주어. 찬상 찬상 줘 제발. 제발이 아니라 내놔 그냥 빨리. 자기 도박 아니야? 폭발력이 없으면 인공물 못 가는데. 연타 불쾌로 처리 가능. 몹시 가능. 무조건 가능.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없다. 문스토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서오세요. 힘 마이너스 1이어야 0뎀인가? 약화 포함해서? 0이면 15 아닌가? 기본 2 곱하기 15죠. 마이너스 1이어야 귀찌삐 다음 연타 때 쓸라 그랬는데 이거 그냥 달려야 될 것 같은데? 어차피 이제 영채화도 없어가지고. 이겼지? 내가 이겼다. 심장 거접식. 역시 가지님. 가지님은 뭐든지 알고 계신다. 아 뭐야 이거 졸라 어렵겠네. 개똥대기네.
유물빨 게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게임이었습니다. 아니, 잔상 심장에서 카드를 몇장 봤는데 잔상이 안 나와. 역시 유령 영상. 역시 붕대. 역시 가지. 희귀, 희귀, 고급. 희귀. 일반. 쌍절곤 처음 나왔을 때 희귀였는데. 개쓰레기였지만.